안녕하세요. 학생회사 김우정입니다. 환자분 성함과 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네, 확인되셨습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해서 전암성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궁경부 혈바늘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자분 혹시 생리 중이신가요? 혹시 성경험 있으신가요? 24시간 내에 질정 삽입, 질세척, 성관계 하셨나요? 네, 오늘 술기 이후에 48시간 동안은 질정 삽입, 질세척, 성관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동의하시면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먼저 베드 위에 누우시고 다리를 M자로 벌려주시겠어요? 제가 불필요한 부분은 가려드리겠습니다. 조명을 켜겠습니다. 보조자분은 이따가 조명을 조정해달라 하면 자궁경부가 잘 보이도록 조정해주세요. 네, 그리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환자분 성함과 등록번호 적겠습니다. 123456 7 김우정. 네, 이제 장갑 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사 과정이 눈으로 볼수 없어서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과정 중간중간 입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중간에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오늘 검사 진행 과정 중에 질경과 소리, 환자분의 질 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검사 도중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질경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하게 윤활시키겠습니다. 제가 소음순에 손을 좀 대서 벌리겠습니다.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질경 들어가면 좀 불편하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힘 빼보실까요? 숨 한번 마시고 후. 네, 잘하셨습니다. 육안상으로 자궁경부와 질벽에 이상 소견 없습니다. 이제 이 솔로 환자분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수회 돌리겠습니다. 네, 세포 채취 끝났고 한번 바르겠습니다. 술은 버리겠습니다. 바로 알코올 溶액에 고정하겠습니다. 네, 육안상으로 자궁경부와 질벽에 이상 소견 없습니다. 이제 질경 뺄 건데, 빼는 도중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환자분 이제 옷 입고 천천히 내려오시겠어요? 내려오시면 결과 설명해 드릴게요. 네, 환자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48시간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정 삽입, 질세척, 성관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는 알코올에 고정되고 난 뒤에 현미경으로 봐서 나오는데요. 결과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재검사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 도중에 궁금했던 점이나 불편했던 점 있나요? 네, 없으시면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경은 이렇게 크기가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중간 거를 사용했습니다. 질경을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모두 이 나사가 제일 끝까지 와 있는 게 중요하고, 질경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찬가지로 질경이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썼어요.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고, 이제 질경이 차갑기 때문에 질경이 들어가기 전에 이 따뜻한 물에 이렇게 윤활시켜줘야 합니다. 네, 이제 소음순을 벌리고 질경을 넣을 건데요. 소음순에 손이 닿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소음순 벌려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벌리시고, 질경이 들어갈 건데 조금 차갑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시고요. 이제 벌린 상태로 질경 들어갑니다. 긴장 푸시고 숨 한번 크게 내쉬어볼까요? 하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하시면 자궁경부가 잘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로 왼손으로 질경을 꼭 잡고 있으시고, 여기 이 상태에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 자궁경부와 질벽에 이상 소견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브러쉬는 지금 준비된 게이 브러쉬하고 이게 솔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이토 브러쉬로 한 번에 엔도 서비스랑 액토 서비스를 다 채취할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한 개만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고 이 솔과 스파츌라가 있으면 스파츌라로 바깥쪽 액토 서비스 그리고 솔로 엔도 서비스를 채취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여기가 엔도 서비스, 여기가 액토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자궁경부가 있으면 이렇게 안에 넣고 이렇게 수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이 들어갈 때는 이 벽에 닿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안 닿은 채로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수회 돌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수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뺄 때도 닿지 않게 조심히 빼서 아까 환자 정보를 썼던 슬라이드 글라스에 이렇게 한번 쭉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솔은 바로 버려주시고요. 이 슬라이드 글라스는 알콜 용액에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질경을 보시고 육안상으로 작은 경부와 질벽에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준 다음에 질경을 뺄 겁니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거를 끝까지 다시 풀고 이제 이거를 여기서 닫으면 살이 찝힐 수도 있어서 이렇게 벌리고 돌리면서 닫으면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닫고 나오면 안 되고 살짝 도시 방향으로 다시 돌리고 이렇게 닫으면서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